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자 30강입니다. 힌두 경전과 바가바드 기타. 바가바드 기타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 경전인 수르띠와 지식의 경전인 스무리티로 이제 대별할 수가 있겠고, 현재 리시가 우주의 진리 소리를 직접 듣고 이제 성립한 베다. 기억에 의한 지식의 근거,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제 전승이 되고, 계시 경전은 영원한 원리인 사나타나 달마를 다루는 문헌입니다. 힌두교 경전은 방대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기원전 철기 시대에 성립한 베다를 근거로 하고 있죠. 힌두 경전은 전체적인 구성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이제 슈르띠와 스무리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스루티라는 것은 듣는다, 들음, 히어링이지, 히어링, 듣는 것을 의미로, 신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 또는 밝혀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천계 또는 천계서라고 이제 합니다. 하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슈루티는 힌두교의 핵심적인 정전을 이루는 이제 경전들이 되겠고, 슈루티에 속한 문헌들은 초기 베다 문헌들의 시대로부터 근대 초기 우파니샤드의 시대까지 힌두교의 전 역사에 걸쳐 승립. 힌두교 전통에 따르면 베다 문헌들의 5대 부류인 상잇, 브라마나, 아란야카, 또 우파니샤드, 수트라 중에서 수트라를 제외한 네 부류가 수르띠에 이제 해당을 하고, 상이타는 결합된, 수집된 또는 집성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4종의 베다인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야주르베다, 섬마베다, 아탈바베다를 말하고, 힌두교 베다 경전의 이제 정전이죠, 이게. 리그베다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문헌이고, 인도 신화의 근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권 1028의 19로 되어 있죠, 19. 운문체 19로. 자연신 숭배의 참가를 중심으로 혼인, 장래, 인생에 관한 노래, 천지창조의 철학시, 시방전쟁 노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립연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기원전 한 천년을 기점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가 중에서도 이제 내신 인드라와 벼락신이죠. 인드라와 부르신 아그니에 관계되는 창가가 가장 많습니다. 초기 아리아인 사회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아리아인들이 중앙아시아 좌우의 그 초원지대에서부터 이제 인도로 이렇게 남하하면서 이란 공원을 거쳐서 인도로 이렇게 이제 이동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벼락과 어떤 그 불, 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 그 산스크리트 모체이며 인도 유럽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주르 베다는 기원전 14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형성된 베다의 세 번째 상이따로, 야지나의 형식에, 야지나는 건 의뢰를 해요, 의뢰. 형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마베다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형성된 베다의 두 번째 상이따로, 리그베다의 중요한 부분을 모은 가사의 선율을 가미하여 엮은 경전입니다. 삼마베다는 크게 애배의식을 할 때 영창하는 식과 그 의식을 행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연불, 영창하는 식과 재관인 반디트들이 그 교사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모은 내용을 노래하면서 특별한 음을 부과한 선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 고대 음악의 전통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타르바 베다는 리그베다 후기 사상과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연결하는 시기였던 기원전 1000년경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형성된 베다의 네 번째 상이타이자 마지막 상이타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감노인 소마에 대한 의식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모든 의뢰와 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문, 만추라 주문, 이야기, 그 다음에 애언, 액막이 부적, 뭐 소량의 사색적인 만트라든가 같이 주로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오는 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리그베다가 사제 계층의 브라만들에게만 행해졌다면 아타르바 베다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관습에까지 영향을 준 경전으로, 아타르바 베다의 상당히 복잡한 규정과 그에 대한 신화적 의미는 실제로 인도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브라마나 또는 범서는 네 가지 베다의 주해서이자 야즈나 의식의 정확한 수행법을 상징해서의 힌두 경전이고, 브라마나 제이서라고도 합니다. 브라마나는 또 아라냐카는 은둔자 수행자 혹은 수련자를 위한 내용으로 힌두 교도들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우파니샤드는 힌두교의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철학적 문헌들의 집성체이고, 힌두교 입장에서 수르띠는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원리 사나타나 달마들을 다룬 문헌이며, 스무리티는 수르띠 속에 진술된 영원한 원리들의 실천적인 적용 또는 응용을 다룬 문헌입니다. 사베다나 다른 힌두 경전들은 힌두 사제들을 위한 또는 힌두 수행자들을 위한 경전이고,
이런 힌두 경전을 일반 세속 제가들이 읽고 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힌두교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전은 따로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 바가바드 기타가 바로 불교의 반야신경처럼 인기가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성스러운 신에 대한 따라는 뜻이고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에 대한 신의 실천은 카스트나 남녀 구별을 초월하여 모두 최고신의 은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전통적 브라만교 사상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만교에서는 일 하나의 힌두 경전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마하바라타 속에 수령되어 있으나 원래는 별개의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평상시에 늘 암송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라마야나 바가바탐과 함께 인도의 3대 고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요 줄거리는 고대 인도에 존재하던 쿠루 왕국 두 왕족 세력들인 판다바와 카우라바 간의 갈등으로 서사시의 내용은 후기 베다 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10세기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창작되며 만들어졌습니다. 마하바라타의 제6권 비스마 파르마의 일부인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바가바드 기타가 마하바라타 속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시편 형식으로 700편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문체로. 힌두교도들은 경전보다는 이것을 최상의 성전으로 존숭하면서 애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인의 정신적 짐서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중요한 종교적 고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8세기 베단타 학자 샹카라 이후 라마누자, 마드바, 발라바 등 여러 비슈누파 철학자 사상가들이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논평과 해설을 남겼고 현대에 와서는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오로빈도 고시, A.C. 박티 베단타와 스와미 프라부파 등 여러 사상가들이 권위 있는 주석서를 집필했습니다. 인도 지성인이나 지식인만이 아닌 인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바가바드 기타를 읊조르지 않는다면 인도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국민 애송시집이라고 할 수 있죠.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은 마부이자 스승인 크리슈나와 판다바조고 왕자 아르주나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대화체 운문, 전쟁터에서 형제 친척들과 싸워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아르주나의 크리슈나는 스승으로서 달마의 개념을 설명해줘 의무. 그와 더불어 까르마, 행동, 요가, 진화나, 지식, 요가, 박티, 요가 등 신에게 이르는 여러 길을 제시합니다. 또한 11장에서 크리슈나 아르주나에게 절대신이자 최고신으로서 자신의 우주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하바라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쿠르크세트라 전쟁은 쿠루 왕국의 양대 왕족인 카우라바 일족과 판다바 일족과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종형제였지만 형세의 진전에 따라 마침내 전쟁에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대해전이 전개되려고 하는 때에 아르주나는 고륵상쟁에 전율할 운명을 비탄하며 자기 전거의 몰입군인 전거 이제 그 전차지요. 크리슈나 최고신 비슈누의 화신을 향하여 고뇌를 호소합니다. 아르주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슈나는 두려워하는 아르주나를 격려하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장에 들어가기를 주장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이 전쟁은 정의의 싸움이다. 정의의 싸움에 투신하는 것은 무사가 본래 바라는 바이다. 전투를 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신의 본무를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문제이지 이리 성패는 문제 삼지 않는다. 당신이 전심해야 할 점은 오직 행동이지 결코 결과 아니다. 행동의 결과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말을 듣고서 이 전쟁의 의의를 이해했지만 그의 흉중에는 아직도 의심이 그늘이 남아있어 마음의 번뇌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다시 최고의 인격신 비슈누의 신앙에 의한 구제를 밝혔습니다. 최고신은 최상의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체의 생물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고 구제를 행하기 때문에 이 최고신에 대하여 박티를 간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신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이 신은 선인을 구제하려 하면서 또한 악인을 절멸시키고자 하여 각각 그 시기에 화신의 형식을 취하여 출생하지만 그에게 신앙 귀의한다면 악인이라도 구제됩니다. 인간이 열렬한 박티로서 박티는 헌신 봉사라고 그랬죠. 최고신의 은총에 참여하고 최고신의 본성을 알게 되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고 해탈한 인간은 최고신과 본질이 똑같아집니다. 이러한 교훈을 듣고서 아르주나 왕자는 나의 각오는 결정되었습니다. 우혹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불안을 버리고 이어 혼연히 전장에 진출할 위대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가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전쟁을 소재로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힌두의 어떤 궁극적인 범화, 인류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 과정을 갖다가 비유해서 서술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바가바드 기타는 서구에서는 영국의 동양학자인 찰즈 위킨즈가 1785년 바가바드 기타를 영역을 했고, 동양권인 중국에서는 이제 바가밤가라고 하여 지존 신흥 송담, 송찬, 창가로 한역했고, 일본에서는 영국 유학 파교단 불교학자이면서 인도학자였던 다가고수 준이치로가 1918년 번역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석지연 스님이 1995년, 함석헌 농이 1996년, 기리성 박사가 또 2013년에 번역본이 있습니다. 특히 석지연 스님은 바가바드 기타는 대승불교 현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단정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5강에서 30강에 거쳐가지고 요가와 또 인도인들의 애송시집 바가바드 기타에 이르기까지 이제 소개를 쭉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요가를 단순한 스포츠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의 그 자기 수양 또 궁극적 해탈에 이르는, 물론 불교하고는 좀 그 궁극적 목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가도 우리는 이제 수련 테크닉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0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